제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까요? 기본 문장을 우선 8개로 놓고 얘기를 할 거야. 네. 그런데 이 8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오케이? 그래서 방을 2개를 놓고 설명을 할 거야. 네. 맨 왼쪽에 방이 하나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방이 또 하나가 있고 2번 방, 그 다음에 방이 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방이 3개가 있어. 1번, 2번, 3번 방이 있어. 지금 설명하는 건 1번 방과 2번 방을 설명을 해줄 거야. 그 안에 문장 8개를 집어넣는데 4개, 4개씩 집어넣을 거야. 1번 방에 문장 4개, 2번 방에 문장 4개. 오케이? 네. 이거는 회화적인 요소로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고 영문법적인 틀로서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 이것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모든 틀이다 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모든 사고가 이 8개의 문장 패턴으로만 이루어져야 돼. 생각을 하는 모든 사고가 이 8개의 틀로만 이루어져야 돼. 자, 첫 번째, 동사는 두 개가 있어. 영어에서 동사는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야. 오케이? 네. 자, 영어에는 동사가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야. 그러면 일반 동사가 뭐요? 뭐 make 이런. 일반 동사는 맞아. 일반 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면 일반 동사야. 그지? 간단한 원리야. 자, 그리고 또한 그럼 비동사는 뭐요? Am is are. 그렇죠. Am is are가 비동사야. 됐어. 자, 우선은 첫 번째 1번 방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우선 동사 앞에는 품사 명사가 있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뭐라고 불러? 동사 앞에 주어. 그렇지, 주어라고 불러.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불러. 주어라고 하는 건 얻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거지. 네. 자, 그러니까 주어는 간단하니까 우선 넘겨두고 비동사 뒤에 품사가 뭐가 오느냐를 기억해야 돼. 한마디로 동사 뒤에 품사가 뭐가 오느냐를 기억하는 것이 문장 형식을 정확히 암기하는 틀이에요. 자, 우선 영작 한번 해볼까? 나는 학생이에요.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그지? 비동사 뒤에 품사가 뭐 왔어? 명사. 명사가 왔지? 네.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명사 앞에는 기본적으로 관사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야. 네. 오케이? 그걸 잊어버리지 마. 명사 앞에 관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어.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몇 형식? 2형식이야.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몇 형식? 2형식이야.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자, 비동사 뒤에 첫 번째 명사가 왔어. 자, 그 다음 또 영작 한번 해보자. 그녀는 부자예요. He is rich. Rich. 그는 친절해요. He is kind. 됐어. 비동사 뒤에 품사가 뭐 왔어? 형용사. 형용사가 온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것이 2-2야. 2-2. 오케이? 2-2. 자, 그러면 지금 1번 방에 문장 몇 개 들어간다고 했어? 4개. 4개 들어간다고 했어. 그 중에서 2-1과 2-2를 설명했어. 동사는 비동사야. 네. 자, 그 다음 비동사 뒤에 또 뭐가 오느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진행형이라는 거. 나는 먹고 있어요. 영작해봐. I am eating. 그렇지. I am eating이지. 네. 왜냐면 B-I-N-G, 동사에 ING를 거는 거니까. 네. 나는 운전하고 있어요. I am driving. 그 다음에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I am studying. 그지? 자, 비동사 뒤에 그러면 이건 뭐가 온 걸까? 동명사? 현재분사야. 현재분사. 현재분사야. 동명사 아니야. 네. 절대 동명사 아니야. 네. 동명사 나중에 설명하고 비동사 뒤에 현재분사가 온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현재분사는 품사가 뭘까? 명칭은 현재 분사인데 품사가 뭘까? 이거의 품사가 뭘까? 이거 형용사야. 형용사. 왜 그러냐? 왜 형용사인지라 입증해 볼게. 자, 아까 형용사를 쓴 게 뭐가 있냐면 친절한이라는 걸 썼잖아. 친절한 남자 해봐. Kind man.
카인드 맨인데 이게 명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네. A kind man. A kind man. A kind man. 네. 그러면 돈 많은 여자, 부자인 여자. A rich girl. A rich girl. A rich woman. 그지? 자, 수영하고 있는 소년. A swimming man. 오케이. 운전하고 있는 기사. 운전하고 있는 남자. Driving man. A driving man. 명사 앞에 써야지. 네. 그치? 뭘 꾸며주는 거야? 이 앞에 쓰인 ing가.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지. 네. 운전하고 있는, 수영하고 있는, driving, eating, swimming. 오케이? 품사가 뭐라고? ing? 형용사야. 현재 분사의 품사는 뭐라고? 형용사야. 오케이? 자, 지금 이게 2-3이야. 네. 자, 문장 2-1, 2-2, 2-3, 2-4까지 설명했네. 아, 2-3까지 설명했네. 네. 자, 이제 2-4를 설명할 거야. 2-4는 비동사 뒤에 PP가 와. 명칭이 뭐야? PP라고 하는 것의 명칭이 뭐야? 과거 분사야. 오케이? 과거 분사. 근데 이제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수동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삼형식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 오케이? 근데 삼형식은 뭐냐? 목적어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여야 돼? 비동사여야 돼? 일반 동사여야 돼?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여야 되고,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하나 예를 들어볼게. 우리는 존경한다. 선생님을. 그러면 영어는 우리 쓰고, 존경한다 쓰고, 선생님. 오케이? 이렇게 와야 돼. 영적 해보세요. We reach respect. Respect a teacher. We respect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바꾸는 것이 2-4야. 아, 네. 수동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한글적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돼.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능동이야.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 선생님을 존경한다. 이건 능동이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럼 우리말로도 선생님은 존경받는다. 이렇게 된 거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선생님을 존경한다가 이게 우리말로 수동, 피동이라고 하는 게 되면 선생님은 존경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영어는 그러면 선생님은 해야 되니까 주어지. 앞으로 보내. 오케이? teacher. 그 다음에 존경받는다 라는 말을 쓸 때는 모양을 어떻게 써야 돼? BPP로 써야 돼.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PP. 명칭이 뭐라고? 과거분사. 오케이? 자, 그럼 영작 해보세요. A teacher is respected. 오케이. A teacher is respected.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respect가 타동사로 뜻이 뭐야? 타동사요? 존경받다. 자, 틀렸어. respect가 타동사로 뜻이 뭐야? 존경하다. 존경하다요. 타동사라는 건 뭐야?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지. 명사가 오는 거야. 명사를 존경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타동사야. 네. 그러니까 respect는 타동사야. 오케이? 그러면 존경받는다는 뭐야? 존경받는다는 respected. 틀렸어. respect요? 틀렸어. 아, is be respected야. 오케이? 네. 이게 제일 중요해, 영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형식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2-4. 수동. 자, 하나 더 해볼게. 먹다가 뭐야? eat. 그지? 그럼 be eat는 뜻이 뭐야? 먹었다. 틀렸어. 그건 과거야. 먹다에, 무엇을 먹다에, 지금 너는 먹었다 하면 그건 과거야. 먹여졌다. 먹여졌다? 국어를 못하는 거야, 지금 네가. 먹히다. 먹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영어의 영문법의 틀에만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바로 언어적인 부분까지를 이해를 하면서 학습을 해야 돼. 하나만 더 해볼까? 때리다의 수동이 뭐야? 때리다의 수동. 힛. 힛. 그게 수동이 뭐야, 우리말로?
때리다 했어. 맞았다. 맞다요. 응? 쳐맞다. 네. 응? 그러니까 hit의 수동은 영어로 하면 be. be hit. hit이요. 왜냐면 hit. pp가 hit이니까. 네. 오케이? 자, 이래서 지금 이 형식을 정리했어. 이 형식은 2-1, 2-2, 2-3, 2-4, 네 개로 봐. 오케이? 네. 그런데 이 형식의 동사는 뭐야? 비동사. 비동사야. 오케이? 자, 비동사 뒤에는 품사가 뭐가 와? 순서대로. 2-1 명사. 2-2 명사. 명사 다음 뭐? 형용사. 형용사 그 다음에 현재분사. 현재분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와.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 방에다가 지금 이 형식 문장 4개를 집어넣었어. 오케이? 네. 됐어. 이제 문 닫아. 오케이?